안녕하십니까. 경복신문TV 이수정입니다. 국비와 도비가 지원된 사업에 기초단체가 부담해야 할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경주시가 일부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시외의 예산 편성 기준이 합리적이고 객관적이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30일 경주시에 따르면 국도비가 지원된 사업은 보조비율대로 예산을 편성해 시외 승인을 받아 당해 사업이 차질 없도록 집행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시위에는 집행부가 요구한 예산을 심의해 사업의 성격과 성과에 따라 감액과 증액을 결정합니다. 하지만 지난 29일 열린 경주시의회 제241회 임시회에서는 원칙과 기준이 모호한 추경예산을 통과시켜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시의회가 보조비율에 따른 일반적인 룰을 무시한 채 상위비에서 삭감된 예산을 예결위에 살리고 상위비에서 결정한 예산을 예결위에서 삭감해버리는 등 평형 감각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시의회는 이번 추경 예산을 심사하면서 민간 행사 보조 사업인 세계민족음악 페스티벌 행사의 경우 국도비 지원이 4천만 원인데 비해 시비는 무려 4배가 되는 1억 6천만 원을 편성해 총 사업비가 2억 원으로 증액돼 형평성과 부당함의 논란을 불렀습니다. 이 같은 예산 편성은 시의회가 집행부인 경주시가 요구한 예산을 존중하지 않고 원칙을 정한 심의 없이 국도비 보조비율 기준인 5대5 혹은 3대7 비율을 무시한 채 주먹구구식으로 편성한 것으로 말썽이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앞서 시의회는 지난 연말 2019년 당초 예산 편성 때 행사 성격과 행사 규모를 무시하고 한개 민간 보조기관별로 2억 원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투표로 유례없는 상한선률을 정해놓고 예산을 심의하는 바람에 침체된 경주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들의 예산을 무더기로 삭감한 바 있습니다. 당시 의원들은 상한선을 정하고 예산을 삭감할 것인지 일정한 비율로 조정할 것인지를 두고 논란을 벌이다가 표결에 들어서 상한선을 두자는 쪽으로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일부 행사에는 전액 삭감될 수년째 행사를 치러오면서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받아온 행사들이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추진을 포기하는 등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시의회 상임위원회에서 행사 내용을 평가해 삭감된 예산이 예결위에서 되살아나고 상임위원회인 문화행정위에서 투표로 통과된 주요 사업들이 예결위에서 집행부가 요구한 시비를 삭감해 경주시가 이미 확보된 국도비를 반납하는 등 소동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시의회의 객관성 없는 예산 편성을 두고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시민들은 삭감된 시 예산들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궁금해하지만 집행부와 시의회가 명확한 해명을 하지 않고 있다며 누구를 위한 시의회인지 알 수 없다고 항의했습니다. 전 시의원 A씨는 시의회 예산 편성은 경주시의 살림살이를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 예산을 심의하는 의원들에게는 책임과 의무가 뒤따르다며 예산 편성권을 쥐고 갑질을 한다면 시민은 물론 집행부와의 갈등을 면치 못할 것이 분명하므로 제대로 된 예산 편성에 대한 공부부터 하는 것이 옳다고 꼬집었습니다. 경주시의회는 재적위원 21명 중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4명,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15명, 무소속 2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